네, 키움 모닝 루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못 쉬셨죠? 네, 네. 그렇죠. 쉬는 날이 사흘이었는데 제대로 못 쉬셨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여전히 활발하게 했고요. 출렁임이 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어제 중국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뭐 중국장 빠진 거야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정말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이게 뭐죠? 예, 금요일 날 미국장인데요. 금요일 날 미국장은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해서 상승폭을 줄줄줄 확대를 하면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요인들이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고용보고가 잘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시간대 10시 반 정도, 금요일 날 10시 반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팩트셋의 어닝 인사이트, 그걸 보니까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마이너스 4%막 이렇게 줄었어요. 엄청나게 나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경향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워렌 버핏의 이제 인터뷰가 알려지죠. 그 아마존 아마존? 인수했다. 네.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의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여. 역할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것만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라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미국발 두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발언이고요. 하나는 또 다른 미 행정부의 조치.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갑자기 뜬금없이 잘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까지.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관세 인상? 25%. 거기다가 또뭐 3,250억 달러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네. 이래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놀래버린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증시도 연초 대비 30% 넘게 급등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근본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 이건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예견돼 있는 사실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추가적인 관세 부과? 아, 이렇게 되면 협상 타결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장중에 뭐가 나왔냐면, 그 중국 정부가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은 없다. 이래버리니까 시장은 아예 10일날 관세부과 이슈로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해버리죠. 아, 협상 끝나버리는구나. 그랬는데 장 막판, 장 끝나, 미국 중국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 외교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우리 그할 거다. 협상은 협상 계속적으로 할 진행할 거다. 뭐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잠깐 반등을 주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비록 한 5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요인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 왜또 뛰었냐면 본격화된 거죠. 아, 이번 주에 중국 협상단이 일단 미국에 방문한다. 네. 뭐 타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건 일단 아니고, 오긴 온다. 일단은 협상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시장은 좀 안도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낙폭을 좀 축소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 외로 다시 빠지기 그러니까 시작하죠. 요거는 왜 그건 왜 그러냐면 장 끝나자마자 갑자기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8일날 9일날 협상을 할 건데 네. 10일날 관세 부과할 거야. 그 형상 왜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협상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 뭐 협상이,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 자체가 상당히 대경 강경 그쵸. 논자기 네.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지금 현재 시간 외로 뭐한 0.5% 0.6%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이제 미국 증시에만 별로 영향이 없냐, 중국 증시만 영향을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지난 9월 30일 날 관세 발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달 초반부터 갑자기 밀려내리기 시작하죠.
그걸 야기시켰던 게 결국 무역 분쟁 격화 때문에 달러 강세. 네.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관세 부과로 인한 투입비용 증가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됐던 요인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국 기업들의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인, 이거는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달러 강세, 거기다가 투입비용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다시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흐름, 그때 당시 12개월 포워드 PER 자체가 16.8배, 16.9배였었거든요. 네. 지금이 그래요. 잃어버리니까 밸류에이션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여기에서 물론 이제 장중에 나쁘고 축소하긴 했지만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게 대체적으로 뭐 당연히 타결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네. 연초부터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등을 보기 시작해서 많이 올랐죠. 30% 넘게 급등을 네. 했었는데 야 이래버리면 중국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적 자체가. 그 말은 뭐냐면 달리 해석을 하면 이거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는데 아 여기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어저께 중국 정부가 한 가지 조치를 취하죠. 인민은행이 네. 그 중소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 지준율 인하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돼 버리면 자기네들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농촌 그다음에 서부 대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도시화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중국 정부 자체가 경기 부양책을 더욱 격화되게 더욱 강하게. 할 네. 수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중국 증시는 연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또 급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위아래로 큰 폭의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하루는 뭐 이렇게 4% 5%씩 급락을 했다가 뭐 오늘 정도에서 뭐 다시 또 한 2, 3% 정도 올랐다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당분간은 눈꽃 뜰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는 상태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주에 중국 협상단이 미국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거는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장 마감 후에 라이트하이저가 이상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체적으로 시장은 이번 조치들이 대체적으로 협상의 기술의 일환이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설마 할 거냐 할까? 라는 생각들이 좀 나가고 있고요. 네. 미국과 중국 둘 다 다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하나 또 있는데 이란 이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주말에 미국 행정부가 그 이란 쪽에 이제 군사작전을 뭐 단행을 하진 않았지만 항모전단을 그쪽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폭격기랑 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난번에 이란 그 트럼프가 그 혁명소비대에 대해서 테러단체를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란은 바로 곧바로 중동에 주둔한 미군 사령부에 대해서 테러단체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중동에 있는 미군 사령부 자체가 미국의 그 전통적인 군인이 아니라 테러단체이다. 네, 네. 그러니까 난 이걸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네. 이래버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항모전단을 그쪽으로 간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군사작전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당연한 거고 국제유가의 급등,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돼버리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초점이 그쪽에 맞춰져서 시장이 영향을 받겠지만 한편으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네. 이게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느냐 여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 근데 많이 움직이진 않았죠. 어제 60불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네. 급락을 했다가 이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네. 지금 현재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이슈는 영향 없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영향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시장에도 영향 없죠. 왜냐하면 NDF 달러원 환율이 그 당시 자체가 네.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없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일부 야당과 그 우리나라 여당과의 그 관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걸 가지고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좌익과 우익과의 그 관계 네. 이것들 때문에 이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펼칠 거고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건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많아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 일단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야기 이후에 미국도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엔화도 지금 110엔대까지 내려왔어요. 달러 강세, 달러원 환율 다시 또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시장 오늘은 불안한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쵸.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일날, 10일날 정도까지는 시장이 옵션 만기일까지도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9월 말에 그 부각을 시키고 그다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 자체가 워낙에 나빠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더 나빠지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업황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그 12개월 포워드 PBR 자체가 0.8배면요. 우리나라 금융위기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워낙에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던 흐름.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을 경우에 그러고 나면 시장 자체는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충격을 받으면 이게 조정폭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지난번처럼 0.8배까지 빠지냐 그게 지금은 좀 올라서 2000포인트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죠.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바닥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유로존의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됐지만 네, 네. 유로존의 경기둔화 이슈가 해소가 되는 완화되는 과정들을 이어지기 때문에 2분기 경기 바닥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지표 괜찮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히 3분기 넘어가게 되면 좋아지면서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견고한 흐름. 정말 많이 빠져봐야 한 2050, 208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죠. 지금 현재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진다고 네. 봐야 돼요. 한 4-5% 정도는 빠진다고 조정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그 어느 정도 관련된 기업들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질 수는 있는데 네. 대형주 위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죠.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란 이슈가 또 불거지고 그럴게요. 거기다 또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또 한다라고 하고 진짜 그렇게까지 난리가 나면 네. 시장은 좀 더 크래시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내년도에 미국 선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쉽지 뭐 시장 충격을 줄 만한 요인들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협상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협상의 전술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실제 11월에 관세 부과가 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한 충격은 사실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으나 우리 내부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걱정하고 있었던 유로존의 경기도 일단은 바닥을 찍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도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는 견고한 모습, 대응주 위주로도 오히려 기회를 좀 주지 않을 수도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뭐 그리고 나서도 라이타이저 발언 있고 나서도 확 밀렸다가 네. 위안시장이 서서히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들을 그러네요. 보면 네.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맞을 때 같이 맞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뜬금없이 또 우리나라만 그러니까요.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정 볼 때 조정 보고 나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상향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 모닝노트였습니다.